광주의 유익한 소식을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광주 쏙쏙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 봄꽃 명소와 문화예술 소식을 담은 봄꽃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지도에는 3월에서 5월까지 개나리, 벚꽃, 장미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봄꽃 명소 15곳을 소개했고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립미술관 등에서 열리는 봄맞이 전시 이벤트 등의 정보도 담았습니다. 오메광주 홈페이지에서 봄꽃 지도를 내려받아 즐거운 봄나들이 떠나시길 바랄게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산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봄철 등산 시에는 산불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은 날씨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발생 비중이 특히 높은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 라이터 등 화기물질 가져가지 않기, 허가구역에서 야영 취사하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겨울에 얼었던 지반이 녹아 약해지기 때문에 등산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하고요. 절벽 협곡을 지날 때는 낙석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주시가 청년정책종합안내책자인 2024 광주청년정책길라잡이를 발간했습니다. 광주시는 시와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135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광주청년정책길라잡이는 토닥토닥 청년 일자리 잡카페 등 청년 자율공간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책자로 만나볼 수 있고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쏙쏙이었습니다.